정체불명의 물건. 要去领灯笼，然后而且是那种过年的一种节庆吧。 늘어선 줄도 끝이 없고 사인박스도 만만치 않고 도대체 선착순 몇 명인지. 今天总共会发10000盏，这是我们台北灯节，我们每年台北市政府每年都会有提这个做制作小提灯，然后给民众他们索取。 해마다 등장해도 모양은 제각각 무자념 등불은 앙증맞은 꼬마주다. 초대형 등의 불이 켜지고 드디어 대만 최고의 페스티벌 정월대보름 등불 축제가 시작됐다. 등불인지 예술인지 분간 어려운 초대형 인형들. 저마다 무대 위에서 개성 만점 포즈와 빛깔 뽐내는데 오색 찬란한 대형주들의 향연 앞에 기념 촬영은 필수. 所以在这一天的习俗上呢，我们都是要提灯，代表一天一年的光明。那今年刚好是鼠年，所以今年的灯看起来我们都是用那个老鼠当为主题。 대만 최고의 잔치답게 모여든 인파도 셀 수 없을 정도. 타이베이 도심 한복판이 불빛과 사람들로 꽉 차고 넘친다. 빛과 어둠이 어우러져 낮보다 화려한 밤의 도시. 축제의 밤은 깊을수록 아쉽기만 한데. 1년에 딱 한 번, 지구촌 최대 등불 축제를 보기 위해 먼 길 날아온 관광객도 부지기수. Nice. I love so much. It's awesome. It's beautiful. 등불의 축제! 고마워요! 알록달록 등불은 구경꾼을 부르고 모여있는 사람들은 장사꾼을 부르니 이만한 홍보의 장이 또 어디 있으랴. 台神也有效果，就是会有人会问我们说，就是星光山在哪，然后有会前去喝茶，或是拿红包。 타이베이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는 명함도 못 내민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온 도시가 반짝반짝, 건물도 가로수도 불빛 소곤소곤, 오고 가는 아이들도 야광장식 하나쯤은 센스라나? 타이베이의 자존심이 어찌 등불뿐이랴. 하늘에 닿은 대만의 마천루, 세계 최고층 건물의 역사를 바꾼 101 빌딩 역시 도시의 밤을 밝힌다. 웬만한 운동장보다 넓다는 쇼핑몰엔 최고급 브랜드가 자리 잡고 있고, 밤낮 없이 발길 이어지는 이곳은 하늘로 올라가는 입구라나. 对，就是我们台北市最高的这个101大楼的观景台，去看看。 한나절은 좋게 걸릴 것 같은 높이인데 엘리베이터 문 닫히자마자 쌩! 귀에 익은 감탄사 들리고. 우와, 번쩍. 정말 빨리 가지. 아직 세계에서 제일 빨리 올라간다고 안 하냐? 예,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지금 빠르다고 하더니. 순식간에 전망대 도착. 구름도 내려다보는 아찔한 높이에 몸은 움찔해도 마음은 우쭐. 축제 기간에 올라와야 제맛이란다. 很好看，很漂亮。那个光彩耀目，尤其是现在居高临下啊，整个几个灯区啊都看得很清楚。 도시 전체가 한눈에 쏙, 화려한 야경이 마치 한폭 그림 같다. 밑에서 본 것보다 위에서 보니까 더 아름답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素晴らしいですね. Very good です. 구름을 탔으니 이제 낮은 대로 임하소서. 3355 기다림마저 즐거운 곳. 정말 맛있어요. 噂によるとですね, どうやらですね, みんな台湾に来たらここに食べに来るらしいです. 명성이 어디까지 자자한지 동서양 안 가리고 일단 대기 중이다. 마음 바쁘고 손님 재촉해도 산처럼 쌓인 그릇은 주방장 명령 떨어져야 자리 이동하니 만두 빚는 손끝은 한치 흔들림도 없다. 100% 손만두. 혼자서는 꿈도 못 꿀 것 같은데요. 85개. 몇 개 정도나 나오는 거예요, 만두가? 大概 800에서 1000개 봐. 기다리는 손님은 넘쳐나도 만두가 손님 기다려본 적 없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맛이길래 세계 10대 레스토랑으로 뽑혔을까? 먹기도 전부터 감탄사 쏟아내는 손님, 애타게 기다린 만두, 모락모락 김에 한 번, 살살 녹는 맛에 두 번,
못지않아도 환호 성전으로 터진다. 它吃起来就比较清爽的感觉，这样，对，不像一般外面的酱油这样。 Keep the juice inside. 里面 you see the juice? You see? 육즙 자랑에 침이 마르더니 무아지경에 빠졌다. 맛있어요. 양명산 계곡줄기 따라 김이 폴폴, 물 좋기로 소문난 베이투 유황온천도 축제 손님 맞이에 몸달았다는데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최고급 시설 갖춰놓으니 온천의 명가 일본에서 온 청각들도 대만 온천에 반했다. 楽しいとこがあって、まずお寺や神社、他にも夜市、夜にやってる市場。 핑크빛 연인에겐 꽃잎을 띄워주는 센스. 真的是很舒服，而且这边的汤泉又是白黄泉，对我们的皮肤都很好。 코발트빛 감도는 백색 온천수는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 좋게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나. 정초 온천욕으로 때 빼고 광냈으니 다음 코스는 아주 특별한 보양만찬. 몸에 좋은 제철 채소와 고기로 만든 퓨전 음식이라는데 대만 최고의 축제 기간에 젊은 연인들이 많이 찾는 신세대 인기 메뉴란다. 在冬天跟春天的交接时候，很多人在泡汤。然后最近我们因为我们中国农历的春节刚过。 혀끝에서 살살 녹는 맛, 축제처럼 달콤하다. 那过了元宵节，就是一个新的一年的开始。所以呢，吃完这顿好吃的，我们就会开始努力的上班。 음력 새해 이후 대보름 축제까지 긴 연휴 끝에 만찬. 휴식의 나른함을 채워줄 보양식 덕에 한 해가 다 든든하다. 相当美味啊，口感不太一样，软软滑滑这样子。 做完之后，看了这些料理跟食用的食材之后，觉得这吃下去，让自己比较充满有了活力。那对于自己年后的工作，一个信心跟自信提升了不少。축제의 밤이 꽃을 피우는 곳, 타이베이 야시장엔 없는 게 없다. 눈길 잡는 별별 물건, 발길 잡는 각종 음식, 물 건너온 관광객 눈엔 그야말로 별천지로 보인다는데. 즐겁고 재밌고 뭐 신기한 거 많고 한국에서 거의 볼 수 없는 분위기 시장이에요. 뱀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뱀이 되게 유명해요 여기. 현지인은 몰라도 관광객은 일단 정지. 고개 쭉 들이밀고 눈 크게 떠봐도 믿기 어려운 풍경 펼쳐지니 종류도 다양한 뱀들이 음식 재료로 대기 중. 호기심보다 놀라움이 앞선다. 정말 책상다리 빼곤 다 먹는구나. 못 먹는 것 빼고 다 있는 야시장. 한밤에 갈증 날려주는데 야자수 음료만한 게 없다고. 하지만 야시장 최고 인기 메뉴는 뱀 요리도 아니오, 야자 음료도 아니오. 한번 맛보려면 일단 번호표 먼저 뽑으라는 여기 이곳. 대기 인원 10명 이상은 기본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음식이길래 은행 창고보다 대기 시간이 긴지. 재료는 닭고기, 쓱싹쓱싹 가위질에 양념 부룩. 누가 볼까 꽁꽁 감추는 것도 아니고 대체 비밀이 뭘까? 긴 기다림 무색하게 나오자마자 후다닥 흔적도 없다. 낮보다 밤이 아름다운 곳, 대만의 심장 타이베이에 뜨거운 등불이 켜졌다. 간절한 소망이 담긴 빛의 황홀경. 축제의 도시 타이베이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 여러분은 어떤 머니 스타일을 갖고 계세요? 무작정 아끼기만 하는 자린고비형, 애써 외면하는 문제 회피형, 그리고 과시적 소비에만 집착하는 폼생폼사형.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나 돈 쓰는 것을 좋아할 뿐 돈 버는 과정은 즐기지 못한다는데요.
일 자체를 즐기고 결과에 만족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성공한 부자들의